명리학을 공부하다 보면 참 어이없는 실수를 하는, 그러니까 엉뚱하게 생각하고 정말 고치기 힘든, 그게 뭐냐면,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인홀이 봄이라고 생각해요. 이건 왜 그렇게 고치기 어려운지 좀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봄이라고 생각하면서도 또 반대로는 병인홀이 좋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게 무슨 생각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인홀이라면 춥죠. 그래, 춥다 춥다 해요. 근데 명리학에서는 봄이래. 근데 더욱 어이가 없는 것은 뭐냐면, 봄이라고 하면서도 병인이 좋대. 왜? 그러면 추우니까. 이게 무슨, 얼마나 정말 황당하지 않아요? 봄이면 따뜻하니 사람들이 모두 밖으로 돌잖아요. 그러면 봄이면 따뜻하니까 숙이, 이제 좀 성장을 하려고 그러면 이민이라는 간지가 좋잖아요. 그런데 왜? 병인이 좋다고 그래. 추우니까. 근데 봄이래. 뭔가 이게 안 맞아요. 뭔가 둘 중에 하나를 포기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봄이라고 생각했다면 이민이 좋다고 해야 되고, 왜냐면 성장해야 되니까. 겨울이라고 생각했다면 병인으로 저기 간지가 좋다고, 병인 간지가 좋다고 해야 되고, 그건 이해를 하죠. 근데 겨울이 아니라 봄이래. 그런데 간지는 추우니까 병인이 좋대. 이상하지 않나요? 뭔가 이상하죠? 안 맞아, 주장이. 자, 참고로 여기 임묘진이라는 이런 거요. 이거는 방합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방합. 이 방합은 오행의 동질성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임목 속에 갑이 있죠, 지장 간에. 묘 속에 갑을이 있습니다. 갑이 을로 변하고 진토에 을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갑이 갑을로 그리고 을로. 이게 삼합의 생장소멸 과정과 유사한데, 단지 뭐가 다르다? 시공간이 짧다. 그죠? 그리고 이거는 표현하는 게 뭐냐? 오행의 동질성이다. 동일한 오행, 목기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기에서 임묘진은 이 목기의 특징을 찾아내야 되죠, 그죠? 그런데 인호술 삼합은 인오술 요 삼합은 물질의 생장쇠멸 과정을 말해요. 물질의 생장쇠멸. 하도 이야기를 했으니까 뭐 아실 거고. 그렇다면 인홀은 뭘까요? 요 인홀이라고 부르는 거는 계절의 공간 특징을 말하는 거예요. 계절의 공간 특징. 이 인홀의 공간 특징은 뭐 눈이 내린다, 춥다, 뭐 겉으로는 아무것도, 저기 세상에는 아무것도 드러나지 않고, 그 저기 초목도 드러나지 않고, 이런, 근데 저기 맨날 그 두꺼운 점퍼 뭐 패딩을 입어야 되고, 뭐 이런 걸 저기 뜻하는 거예요. 계절의 공간 특징. 말 그대로 춥다죠. 추워요, 추워요,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병인이 필요해요, 병인이 좋아요, 그래놓고는 봄이래. 이제 그러니까 환장하는 거지. 그런데 인 속에 지장간이 뭐가 있죠? 무, 병, 갑 이렇게 있잖아요. 이 지장간은 미래지향적인, 앞으로 계속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거예요. 자,
이 노래 뭐를 하란 얘기냐면, 이 병화로, 이 병화가 동해서 인옷을 삼합을 출발해라. 그러니까 겨울에서 신자진에 그래서 임수가 이 강력한 에너지를 쓰고 있는 여전히 인올에 병화 여름 정반대편 요 여름을 준비해라 이런 얘기예요. 이거는 미래지향적인 어떻게 앞으로 움직일 것인가를 지장간에 표현한 거죠. 무, 병, 갑. 갑이 병화에 분산 에너지를 도와서 인옷을 삼합을 해라. 이런 의미를, 이런 그 앞으로 미래에 어떤 일을 할 것인가를 표현한 거예요. 그런데 월지 시공간은 다른 개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사계도를 그대로 보면 임수가 갑목을 생합니다. 그게 어디서 일어나냐면 자축인에서 일어나요. 자축인 월에서. 그럼 무슨 말이냐면 자축인월에는 먼저 뿌리를 내리시오. 그 다음에 위를 향해서 올라가시오. 그러면 반드시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인월에 반드시 해야 될 일은 뿌리를 내리시오예요. 뿌리를 내리시오. 이걸 먼저 하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다 틀린 거예요. 방압도 틀리고 삼합도 틀리고 인올 지장간도 틀리고 인올의 시공간에서 운하는 게 무언지도 틀리고 그러니까 서로 착각하면 안 되는데 그게 동일한 거라고 생각해 버리면 인올의 지장간과 인올의 시공간을 마구 섞어 버려요. 그리고 아까 그렇게 표현한 것처럼 기가 막힌 착각을 해요. 인올은 봄이야. 근데 추우니까 병인으로 돼야 돼. 이거 둘 다를 버리질 않아요. 겨울이니까 병인 하거나 봄이니까 이민 하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데 봄이 인올은 봄이면서 병인이 좋다는 식으로 저기 하죠. 착각하죠. 분명하게 인올에는 뿌리 깊은 나무가 돼야 돼요. 뿌리 깊은 나무. 그 조건이 뭐냐 이거죠. 그럼 반드시 임수가 필요한 거예요. 수기, 하강하는 수기 요 작용으로 뿌리 먼저 내려야 돼요. 그러면 당연히 병화가 있으면 임갑병 이런 식으로 조합을 하겠죠. 그러면 장기 교육, 뿌리 깊은 나무. 근데 병인이다? 주위에 이제 수기가 없는데 병이 놀이에요. 그럼 일찍 사회에 진출해요. 왜냐면 뿌리 깊은 나무 되고 싶은 마음이 없어. 빨리 돈 벌고 싶어. 그런데 만약에 병인인데 연애 회수가 있어요. 그럼 또 임갑병으로 이것도 이제 장기 교육, 검경, 의료 이런 식으로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런 삼자 조합의 과정을 이해하지 못하고 조금 병이놀이 좋다는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엄청나게 고치기가 힘든가 봐요, 이런 게. 이런 그 잘못된 어제 오류들을 이 생각을 바꾸는 게 그렇게 힘든가 보더라고요. 가만 생각해 보시고 주위에 병인월의 사주예문들 한번 비교를 해 보세요. 그러면 답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무조건 인올은 뭐 봄이야. 그런데 추워. 이게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스스로도?